안녕하세요, 경매대왕입니다. 오늘은 건물 철거 소송에 승소를 해갖고 제가 영상을 켰습니다. 건물 철거 소송, 즉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건물에 있어서 토지의 주인으로서 건물 등 철거에 대해서 승소한 판결문을 갖고 나왔어요. 좋은 소식이죠? 예,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피고 입장, 즉 상대 입장에서는 나쁜 소식이죠. 철거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요, 제가 협상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무리한 협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상대방들은 대체로 건물이 철거가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변호사 선임까지 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죠. 판결문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방 입장, 즉 피고의 입장은 전혀 이제 재판부에 인용되지 않고 원고의 입장만 인용됐다는 점을 미리 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 가해 몇번 건물 등 철거 원고 있고요, 피고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 12월 27일 날 잔금을 다낸 사건입니다. 1년 됐죠? 1년 됐는데, 1년 기념으로 해도 되겠네요. 자, 이런 건물들, 오른쪽에 있는 요 사진과 같은 건물들이 제 낙찰받은 땅에, 한 3동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원주택 부지를 낙찰받고 그 3동에 있어서 협상을 했으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까지 간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원고에 이제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했고 상대도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제 우리 변호사가 승소를 했어요. 자, 변호사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지식이 늘어나면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 홀로 소송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더 1차적으로는 법무사를 이제 고용하지 않고 이제 나 홀로 등기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나 홀로 등기를 하고 나 홀로 소송을 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소송비 또는 등기 비용을 아끼고 싶어서 한다. 이거는 저는 적극 반대합니다. 우리 부동산 경매로 돈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 홀로 소송해서 아무리 잘해도 법무사, 변호사에 대한 인맥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소송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등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한번 또는 몇 차례의 경험으로 나 홀로 소송, 나 홀로 등기를 하는 건 찬성하나, 단순히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한다? 이건 저는 적극 반대합니다. 그러면 법무사나 변호사에 대한 인맥은 단 1도 생기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경매를 쭉 하다 보면 법무사나 변호사에 대한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나 홀로 등기나 나 홀로 소송하는 거는 적극 찬성하나, 비용을, 단순히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는 건 인맥을 저버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 뭔지 아시죠? 초반에는 뭐 한두 번은 해보다가, 나중에는 변호사를 아니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같이 참석하는 것도 좋죠. 하지만, 뭐, 궁극적으로 내가 돈을 아끼려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굉장히 좀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좀 내려볼까요? 판결 선고는 2018년 12월 14일. 한 달도 안된 최근 판결문입니다. 자, 주문 1 해갖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서 뭐로 쫓쭉쭉 나오는데 다음 장으로 넘겨볼게요. 자, 가 부분 지상 철근 콘크리트 구조 2층 건물 72평방미터를 철거하고 철거 나왔습니다. 가 부분 토지 72평방미터를 인도하고 땅 주라는 얘기예요. 2017년 12월 28일부터 즉 작년 1년 전부터 즉 소유권 이전날로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철거하고 땅줄 때까지 월 얼마를 금원을 지급하고 라고 나왔습니다. 자, 철거 나왔고요. 인도 나왔고요. 이제 월 얼마를 내라는 금원 지급까지 나왔습니다. 끝났죠? 끝났습니다. 이 부분은 세동이기 때문에 두 번째 동을 말한 거고, 세 번째 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세 동을 모두 다 철거하고, 인도하고, 돈 내라. 그것도 지금부터가 아니라 1년 전부터. 이런 말이 나왔고요. 자, 2번은 퇴거까지는 나왔죠. 퇴거해라. 뭐, 점유자가 있으면 퇴거해라. 자, 3번.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뭐 굉장히 이거 갖고 기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승소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즉 철거를 강제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청구 취지를 보면 주문 것 같다. 이유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제 철거하는 배경에 대해서 쭉 처음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임료, 철거, 인도에 대한 배경이 나오고 인정사실이라고 또 넘겨볼까요? 이제 판단, 청구 원인에 대해서 판단도 나오고 이 상대방 주장도 나옵니다. 상대방은 건물이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고 유치권이 있다라는 내용까지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것들은 다 이제 흘려 넘어가도 되는데 이것만 한번 볼까요?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원고들의 말을 모두 인용한다 그랬죠? 자, 피고들이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서 대응을 했으나 단일도 인용되지 않고 원고들의 이유를 모두 인용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뻔한 내용을 상대들은 뭐 협상 없이 또는 협상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좀 안타깝죠. 자, 아까 유치권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건물을 짓는 유치권이었죠. 그 유치권에 대해서는 뭐 건물 자체를 철거해 버린다는데 그 유치권이 인용될 리가 없을 겁니다. 넘겨볼까요? 뭐 이런 목록도 나오고 도면도 나오고 건물의 위치가 아니라 모양도 나오고 이렇게 해갖고 정본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자, 며칠 전 건물 철거에 대한 판결문에 대해서 제가 실제 상황을 한번 영상으로 제작해 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경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경매의 이론을 전달해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경매를 하고 한번 볼까요? 경매 이론은 내가 권리분석상 하자가 있다 없다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그 하자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런 걸 알려드립니다. 즉 그걸 풀어서 우리가 어떤 수익을 낼 것이냐를 알려드리는 거고 또 법정이상권은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최근 판례가 아니라 판결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경매하는 사람이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 이야기는 뭐 경매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에 대한 거, 즉 이론에 대한 거를 얻어가시는 게 뭐 나쁘다. 아니요. 오히려 나쁠 수도 있습니다. 경험 없는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며 그 쓸모없는 지식이 묵혀도 계속 그 지식만 쌓이잖아요. 그럼 경매하는데 걱정이 더 앞서는 게 보통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 경험을 여러분화 시켜가는 여러분의 마지막 임무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한 번 아니면 두 번, 세 번이라도 보셔가지고 그 진짜 진리를 한번 실전에 대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좀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영상을 쭉 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냥 경매를 할 줄 안다, 경매를 알고 있다가 아니라 경매로 모두 다 부자 되시길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다른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매 대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